지금 시대를 향하여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불교인 가운데에서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 어떤 말이기에 그런 말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를 향하여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든지 젊은 이들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린 아이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 이 말을 합니다. 불교인 가운데서도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이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무척 유명한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해 주시고 눌러 주시면 그 일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은 세상은 말세야. 세상은 말세야. 말세란 말이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졸업을 하는 그날이 가까워 오면 졸업 후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면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지나가게 될 학생은 먼 미래를 그리면서 어떤 학교, 학과를 선택할 것인가 하면서 고민하고 상담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직장에 입사할 것인가 하면서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말세야, 세상은 종말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세상이 끝나면 다음 새로 만나게 될 세상에 대하여 고민하고 상담하고 있습니까? 하면서 질문해 봅니다. 졸업식에는 수업하는 동안에 어떻게 하였는가 하면서 총 결산을 하게 됩니다.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우등상을 주게 됩니다. 각종 시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모 기업 회사에서 모 부처에 채용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딸랑 졸업장 한장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졸업은 하였지만 졸업장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즉, 나의 수업을 받던 사람 중에 두 사람은 평소에 수업에 열중하지 못하고 제공되는 과제에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국 졸업식에는 참여하였지만 최종 본인은 졸업장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 졸업장은 나에게 현재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미안하지만은 미달된 학점이 모두 이수되기까지에는 졸업장을 받지 못합니다. 이제 세상의 마지막 날에 다음 새로운 세상을 위하여 고민하고 상담하고 준비하고 있던 자는 한결같이 받게 될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딸랑 졸업장 한 장을 끝내는 인생, 즉 죽음으로 끝나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세상 졸업식에는 엄청나게 울고 통곡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기는 들었는데, 진짜 그런 일이 생겼군, 그리요. 라고 말을 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될줄 알았더라면 좀 잘해 볼 걸. 그 말을 하게 될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때늦기 전에, 껄껄 하기 전에 준비하고 고민하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이미 경고하였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을 이렇게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 왔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본을 보여 주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일들을 보면서 외면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결국 껄껄 친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살기 좋은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기 3장 22절, 23절, 24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물이지만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한 결과는 쫓겨남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도 자기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를 자기의 사람으로 두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살기 좋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쫓겨남을 입은 이유는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온 지구를 심판하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까?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궤계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삼라만상,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지구가 물러서 뒤덮여졌고,
망가졌습니다. 범죄한 사람만이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범죄한 사람 때문에 온 피조물이 큰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은 인간은 그 죄악과 함께 살다가 아브람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게 됩니다. 두로와 시돈이 죄악으로 멸망함을 입었습니다. 니느웨가 멸망의 직전에 왕으로부터 온 백성이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한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피하여 갔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중해 연안에 있는 두로와 시돈, 무역 항구 도시로서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곳이 멸망했습니다.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로 황목케 하며 사막같이 마르게 하리니 스바냐 2장 13절을 봅니다. 보니까 니느웨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멸망의 직진에서 구원함을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먼 후일 니느웨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죄악을 용납하시지 아니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범죄한 인간 때문에 피조물이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범죄한 인간 때문에 땅이 고통을 당합니다. 노아 때는 물로서 심판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은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아니라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것, 향락 속에 빠져 있는 그것, 결국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시기에 많은 말들을 합니다. 즉, 예수님은 언제, 어디에, 어떻게 오신다고 예언자들 많았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여러 예언자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내가 일본에 있을 때였습니다. 일본의 문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믿던 한 목사님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모두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그 열 믿던 자들은 허탈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일본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왜냐? 부도가 났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는 기억하면서 노아의 때는 어떤 상황이었고 노아의 때는 어떠했고 노아의 때는 어떻게 심판되었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구로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온 지구가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 심판하였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였기 때문이다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또는 두루와 시돈 그리고 니느웨는 그 도시가 죄악으로 가득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때는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했습니다. 가득하였습니다.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한 도시가 아니라 전체가 죄악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께서 오신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인자의 임함은 온 세상에 가득한 죄악의 세상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강림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 재림 강림을 강력히 고대한다면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더 가득한, 지금보다 더 가득한 죄악의 세상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오시는 징조가 더 임박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득한 죄악의 세상이 되면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죄악 때문에 그들은 경고함을 받고 회개함으로 멸망의 직진에서 회개함으로 그들은 구출함을 받았습니다. 많은 끝내 니느웨도 망했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가복음 11장 32절 말씀이었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고 했습니다. 최종 인류의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우리가 이렇게 범죄함으로 인해서 멸망했는데 니느웨도 멸망했는데 너희들 우리는 그래도 회개했잖느냐. 그래서 우리는 구출함을 얻었었어. 너희들은 뭐야? 그러면서 정죄할 것만 같습니다.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 요나보다 더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에 회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보다 더큰 이가 와서 외치고 요나보다 더큰 이가 와서 3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회개치 아니한 그 결과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정죄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두로와 시돈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루어지는 심판은 두로와 시돈의 멸망은 견디기 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두로와 시돈이 멸망하게 된그 죄악보다 지금의 죄악이 더 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소돔과 고모라는 앞으로 내려질 심판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게 될때 불유황불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다 멸망함을 입었습니다. 이 본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범죄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됩니다. 범죄한 자에게는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범죄하였을지라도 회개하면 삶을 얻습니다. 구원함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재강림하실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이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면 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같이 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불황불로 인해서 멸망하게 됨을 보면서 우리는 앞으로의 심판이 무섭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범죄한 것 때문입니다. 그때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같이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창세기 19장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부터 하나님이 불로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신 것입니다. 앞으로 심판은 하나님께서 불 심판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종말에 내리는 심판은 불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죄악이었습니까?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에 소상하게 그 죄악상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함축하면 그 죄악은 호모섹스입니다. 동성애로서 이루어지는 성문란의 죄악 말입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레위기 18장 22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죄악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 번 감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성문란의 죄악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정반대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동성애자들의 동성애 결혼 이들의 행위입니다.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것이니라. 너는 여자와 교합하듯이, 여자와 성교하듯이, 남자와 남자 하지 말라. 가증한 일이라 했습니다.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짐승과 교합하여 아무러면 짐승과 성교하겠느냐 하겠지만 이번에 저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원고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수집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설마 했는데, 듣는 이야기로서만 봤는데, 실제 영상을 보면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짐승과 교합하는 일, 뭐, 앞으로 좀 후에 나오겠습니다만, 뿐만 아니라 남자와 남자가 여장을 하고 그리고는 결혼을 한다. 여자가 여자로 그런데 남장이 여자를 했으니 성기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여장을 했으니 여자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섹스를 어떻게 하느냐? 남편 되는, 그도 여자입니다만은 남편 되는 자를, 그래서 자기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핥게 하고, 또 항문으로 섹스를 하고, 정말 추악하기 그지없는 이런 모습을, 영상을 보았습니다.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 가증한 일, 문란한 일, 백성 중에서 끊쳐져 나가야 할 일들 행하는 이 일이 소돔과 고모라에서만 있어짐이 아니라 점점 해가 갈수록 날이 갈수록 점점 그 정도가 심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예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니라. 레위기 20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그림을 제가
중간에 막아놨습니다. 어느 여성이 이렇게 나체로 엎드려 있고 개가 올라 타고 이렇게 싹사는 모습입니다. 정말 나 뜨거운 일입니다.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이 안 나오려고 합니다만은 강의는 계속 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지혜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력에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더러운 일을 행하며 저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짐승과 매춘하는 행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 중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가증하고 부끄럽고 추악하고 더러운 행위. 이미 이런 호모섹스에 대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며 백성 중에 끊쳐질 것을 경고한 곧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유황불로 인해 완전히 소실되고 멸망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 이웃 도시들로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향하여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향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본이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 타락의 극치였습니다.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심판이었습니다. 지금은 온 세계가 그같이 성적 타락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그 증거들을 열거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에 사진들이 요몇 가지 나왔습니다만은 이것뿐이겠습니까? 더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총리 트뤼던 개입자지에 표지 인물로 등장했습니다. 이 잡지 게이들의 그 잡지에 캐나다 총리 하면 대통령급으로 일을 하는 자입니다. 국가를 대표하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그가 게이 잡지에 나타났다 말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그 총리는 개들이 축제에 함께 이렇게 행동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역시 게이 잡지의 표지 인물이 등장되었습니다. 이 오바마 머리에 둥근 띠는 게이들이 상징하는 무지개입니다. 저는 이 무지개 색깔을 참, 무지개를 참 좋아했었습니다. 한동안 무지개 색깔을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난 뒤에 그 좋아하는 것을 버리지도 못하고 함께 쓰면 게이의 한 인물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찜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무지개를 펼쳐주시면서 노아 홍수 이후에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던 그 일을 생각하면서 무지개를 좋아했는데 그 좋아하는 것을 개들이 쓰고 있으니 아, 속 터지고 터집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의 윌리엄 왕자도 게이 잡지 표지에 모델로 등장했습니다. 그뿐인가요? 지금 바티칸의 교황도 게이 잡지에 인물 등장이 되었습니다. 프란시스. 게이 잡지 표지 인물에 등장하였다는 것은 게이들의 활동을 지지한다는 얘기고 많은 후원을 해주고 앞뒤 바랄 것 없이 굉장히 지원책을 아끼지 않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실제로 같이 행동해 주는 문제. 일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이럴 수가 있겠느냐 생각하면 정말 울분이 터지고 터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은 괜찮은가요? 한국에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광화문에서 이루어지는 게이들의 축제. 누가 순두지휘하는가요? 서울시청 시장? 그분이 지휘하나요? 몇몇 나라에서 퀘어 축제를 하는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성애 결혼은 남자가 남자로서 한쪽은 여장을 하고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남자가 성전환 수술을 하고 남자의 성기를 제거하고 여자의 성기 모양으로 바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성전환 수술 동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 함께 공유하고 올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아, 성전환 수술은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거 알고 그냥 지나갈 뿐입니다만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남자의 성기를 달아준 것은 남자로서의 구실을 하고 남자로서 정자를 쏟아서 남자와 만나서 아기를 출산하게 하는 그 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남자의 성기를 잘라내고 여자의 성기처럼 만들어 붙이고 가슴도 피어내 올리고 그런다고 해서 여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여자가 되었다면 자궁이 있어가지고 난자를 생산해내고 정자를 받아들이고 그 일을 하는 거냐? 그 일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심판이 곧 도래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성이
여성으로서의 아기를 가지고 출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로서 섹스는 항문을 이용하는 것이고, 그 추하고 부끄럽고 가증한 일을 정말 억지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한다고 해서 아기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결혼을 한데도 아기는 없다 말입니다. 아기가 없다는 것은 후세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대 자기의 성적 쾌락만 즐기다가 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모섹스 하는 그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질병 하나. 에이즈? 에이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에이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고통 속에서 치료가 되지 않는 가운데서 그저 죽어지지도 않고 고통 속에서 생활하는 자의 간증도 들어봤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혹이나 호모섹스에 가담했다 할지라도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서서 정상적인 삶을 살시기를 바랍니다. 뉴욕에서 퀴어 축제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퀴어 축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네덜란드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퀴어 축제에 하는 말이 예수도 게이였다. 이런 망언을 하는 자가 있었네요. 예수가 게이였다. 어떤 이유로 어떤 무엇으로, 어떤 증거로, 어떤 팩트로 이런 말을 했는지 나는 모릅니다만은 예수도 게이였다. 어떻게 보면 천벌을 받을 말입니다. 이 외에 게이들의 축제,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게이들의 축제가 나체로 그저 그냥 또 길거리를 횡보하는 그런 일들. 너무나 부끄럽고 추악하고 추악하기 그지없는 것. 하나님의 불심판을 그저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 빨리 너희들이 그 더럽고 추악하고 더러운 그 행위들을 온 세상에 가득히 놔서 하나님의 불심판을 빨리 초래하거라. 그러나 회개한 자는 구원함을 받으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